아 잠시만요. 이거 진짜 세상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앞에 다 물어보셨어요? 아픈데 다 여쭤보셨어요? 그래요. 저에게 삼성물산이란 돈을 줬고 직장을 줬고 제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저에게 준 곳이기 때문에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삼성인데 뭐 큰 이유가 있나요?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리는 사람은 새로 배우는 하나하나가 다 자기 발판이 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뭐든 배우고자 하며 도전의식을 가진 동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선택한 그 당신의 그 관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글로벌 건설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은 저와 그리고 저보다 훨씬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영업본부는 이제 상품 기준으로 크게 빌딩, 인프라, 플랜트 이렇게 세 부서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빌딩 영업팀은 해외 빌딩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입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초고층, 복합개발, 병원, 그리고 공항 프로젝트를 주요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첫 실무 경험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현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습 사원부터 건축기사, 대리까지 약 5년에 걸쳐서 많은 공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요. 2014년에는 현 부서의 전신인 빌딩 영업본부 초고층 팀에 전배되어서 현재까지 약 7년에 걸쳐서 해외 빌딩 프로젝트 입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입찰 시에는 각 부서별로 전문성을 고려한 여러 검토 의견을 전해주시는데요. 각 부서로부터 받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서 발주처에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주처와 협상을 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종별 전문 기술부터 현지 문화 그리고 현지 수행 환경 등 다양한 지식을 접할 때 큰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네미안을 설계하는 동기부터 말레이시아 최고층 빌딩 공사를 수행하는 동기, 세계 인류 반도체 공장 신축을 위해 미국 그리고 베트남 등지에서 고생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공사 공무, 품질, 안전 업무 등을 수행하고 본사에서는 영업, 엔지니어링 센터, 견적, 기획, 인사 등 다양한 직무에서 각자의 역량을 10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건설 현장은 매 순간이 위험하고 참 어려운 곳으로 보일 텐데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건설 현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팀원 전체가 무사중공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느 근무 환경보다 서로의 소통이 중요시되고 그만큼 책을 통한 공부만으로는 결코 습득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이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무사중공을 통해 엔지니어로서의 성취감을 느끼는 곳이라면 서울 오피스는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참여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수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속한 부서의 분위기는 경직된 조직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소규모 팀이 수평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현장에서 근무할 때에는 건설 기술 및 노하우를 1:1 과외 수준으로 습득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도면을 통해 머릿속으로만 그려졌던 건축물이 완성되어서 어느 순간 제 눈앞에 보여지는 순간이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비록 수행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또 이에 대한 그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할 때에는 사실 각 분야별 담당자도 파악하기 힘들어서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기만 해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현재는 각 입찰 참여자 의견을 전달받아서 여러 토의를 거쳐 하나의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유관부서 직원분들이 이에 대해서 공감과 지지를 해줄 때 내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성장을 했구나 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를 사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자기개발하고 있고요. 사내 스마트 컨스트럭션 그룹에서 진행하는 기술 세미나 등을 통해서 최신 건설 기술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으로 입사하는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사업부는 플랜트 사업부인데요. 세계 최대 복합화력 발전소였던
사우디 쿠라야 발전소를 저희 회사에서 시공했고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발전 사업 분야와 LNG, LPG, 에너지 저장 시설들을 건설하는 에너지 사업 분야, 그리고 최근 신재생 부문까지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당찬 포부로 해외 현장 근무를 희망하였고, 사우디 쿠라야 현장에 배치되어 토목 시공 업무를 반년 정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3년 반 동안 해외 현장 근무를 마치고 서울 오피스로 돌아와서 PM팀에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서울 오피스 일은 현장 업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수행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되면 어떤 것이 좋을지 분석하고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분석한 다음 신규 프로젝트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기 정착시켜주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UAE 푸자이라 지역에 2,400MW짜리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공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공모 업무는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공사를 실제 수행하러 할 외주계약 선정과 둘째는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원가를 집계하고 관리하는 원가관리 업무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분석하여 수행에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일이 공모 업무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초기 OJT 이후에 면담을 통해서 저의 의사를 전달 드렸고 당시 멘토를 맡아주셨던 선배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신규 현장으로 전배돼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미리 찾아서 모니터링하는 회사의 시스템과 직원들의 마인드가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해주고 교육에 대해서 투자가 잘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사실 해외 근무를 하게 되면 낯선 타지에서 생활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많은 급여와 분기별 집중 휴가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배려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사결정이나 제 방식이 맞았을 때인데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잘 나왔을 때 제가 업무를 수행했던 프로젝트가 구글 맵에서 보였을 때고요. 뭔가 발자취를 남기는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해외 업체들과의 미팅을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너무 커서 제가 전화가 오거나 방문했을 때 주변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많이 요청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프로젝트를 경험할수록 계약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이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 발주처나 업체와의 회의 시에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담당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제가 생각하는 안을 관철시키고 할 때 제 스스로 많이 성장했구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와 성균관대에서 연계해서 개발한 건설 커머셜 교육 과정을 한 학기 동안 수료했는데요. 이때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강의를 진행하셔서 현재 공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도급 계약 또는 발주처와의 도급 계약을 해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재경팀에서 일하고 있고 재경팀은 경영지원실에 속해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에는 재경뿐만 아니라 인사, 관리 그리고 기획팀이 같이 있는데요. 재경팀은 회사의 재무제표와 세무 그리고 자금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관리는 회사의 손익과 목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에서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진께 보고하는 일을 맡고 있고 인사팀은 인재 개발과 인재 채용 그리고 인사 관리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저는 14년도에 입사해서 만 6년 차고요. 1년 동안 해외 현장 경험을 했고 해외 베트남 소재의 하이테크 프로젝트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자금 그룹에서는 해외 자금 수지와 해외 예금 차입금 운영 업무를 거쳤고 현재는 외화 여신 거래 및 환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화 여신 거래는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급 보증서 또는 신용장 등의 금융 상품을 은행으로부터 조달하고 발급 또 관리하는 업무이고요. 환리스크 관리는 많은 해외 통화들의 환율 변동 관리 방안과 해징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금융기관들과 접점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의 네트워크 관리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요. 굳이 역량이라고 한다면 빠른 분석이나 판단 능력이 도움됩니다. 사내에는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그만큼 여러 돌발 상황들이 있는데 이때 작은 그룹에서는 금융기관과 협업 또 사내 유관 부서들과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최선의 지원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우수한 시공 능력 그리고 브랜드 신용도를
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강점들이 폭넓은 프로젝트 수주 기회로 이어지고 그만큼 저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꿈이나 커리어를 펼칠 수 있는 회사로 삼성물산을 선택하게 되었죠. 자기개발 기회와 보상입니다. 자기개발 같은 경우 사내학습 플랫폼이 있어요. 그곳에서 양질의 강의를 듣거나 또 무료로 매월 도서를 대여할 수 있는데요. 또 그 외에도 외국어 시험 응시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보상 같은 경우 유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인사 가점이나 자격 수당 같은 제도가 철저하게 마련이 돼 있고 저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이 있었어요. 막상 현장에 배치받고 직접 업무를 수행해보니 현장 관리팀이란 게 마치 현장을 운영하는 하나의 경영 지원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장 관리팀에서는 작은 업무뿐 아니라 정말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경영 지원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선 성장하기 위한 좋은 발판이라고 생각되고요. 업무 특성상 금융기관들과 협업하거나 미팅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처음에 선배들을 따라갔을 때는 정말 업무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 또 그런 자리도 어색하고 관계적으로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노하우가 없어서 굉장히 막막하고 또 서러웠었어요. 지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흐르고 보니 그때 저를 처음 접했던 분들이 당시에 실무진이었다면 지금은 담당 간부나 임원들이 되어 계신데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업무가 더 원활히 진행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제가 성장했구나 라고 느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가 시간에는 회사 업무로 자주 접하기 어려운 이론이나 사례에 대해서 자가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팀 같은 경우도 각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잘 아는 분야를 직접 녹화 또 강의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에게 업무를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경팀에서 팀 내 더 다른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 투자 개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회사의 제도를 이용한다면 MBA 제도를 지원해서 선발되는 것 또한 하나의 목표인데요. 최근 저의 선배들이 꾸준히 선발되고 또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동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면접을 볼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삼성물산에 가서 뭘 해야지라는 목표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소 막연하더라도 막연함을 가지고 와서 배우겠다는 자세로 오기에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취업문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 힘든 취업 전선을 꼭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